본 영상물은 환자분들이 병원 내에서 넘어지거나 침대에서 떨어져 다치는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자체 제작한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홍보대사 마라토너 이봉주입니다. 이 마라톤을 하다 보면 선수들이 간혹 넘어져서 큰 부상을 입기도 하는데요. 이 병원에서도 환자분들이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마라토너들은 다시 일어나서 달리지만 환자분들에게 낙상사고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매우 위험합니다. 이 환자분들의 낙상사고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낙상 예방을 위한 동영상을 함께 보시고 낙상 없는 안전한 병원 생활로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으로 빨리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침대 난간을 올리지 않아 침대에서 떨어져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올려진 침대 난간 사이로 내려오거나 보호자 침대를 밟고 내려오다 다치기도 합니다. 야간에 보호자를 깨우지 않고 혼자 화장실에 가려다 침대에서 떨어져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침대에서 뛰어놀거나 커튼에 기대다 떨어져 다칠 수 있습니다. 침대 낙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침대 바퀴는 모두 고정하고 양쪽 침대 난간은 양쪽 모두 올려줘야 합니다. 침대에 올라갈 때에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으며 천천히 올라갑니다. 침대에서 내려올 때도 침대 난간을 내린 후에 천천히 내려오고 보호자 침대는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밟지 않습니다. 바닥에 발을 디딘 후에는 신발도 잘 신어야 합니다. 의식 저하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혼자서 침대에서 내려오면 위험합니다. 반드시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야 침대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침대 낙상 사고는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에는 간호사들이 환자를 항상 지켜볼 수 있도록 침상 커튼은 걷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해 취침 전에는 화장실을 다녀오고 야간 이동 시에는 개인 간접 등을 켜 시야를 확보해야 합니다. 수면 중 일어나 화장실에 갈 때에는 반드시 보호자를 깨워서 동행하고 보호자가 없는 경우엔 콜벨을 눌러 간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잠금 장치로 바퀴를 고정하지 않고 휠체어를 타거나 내리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혼자서 휠체어에서 일어나다가 발판에 걸려 넘어지거나 보호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에서 앞으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휠체어 낙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휠체어에 앉거나 일어나기 전 반드시 잠금 장치로 바퀴를 고정하고 발판은 접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휠체어로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발판에 발을 올리고 이동해야 합니다. 보행 중 넘어지는 것은 대부분 신발을 구겨 신거나 발에 맞지 않는 신발 또는 바닥이 미끄러운 신발을 신기 때문입니다. 또 보행 능력이 떨어지는데도 보호자 없이 혼자 보행하거나 수액줄 등 몸에 달린 줄이나 긴 바짓단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행 중 낙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발은 구겨 신지 말고 발에 맞는 신발과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수액줄 등 몸에 달린 줄은 바닥에 끌리지 않도록 잘 정리하고 바짓단도 바닥에 끌리지 않도록 걷어야 합니다. 자신의 보행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보행기, 휠체어, 지팡이 등을 사용하고 보호자와 함께 보행해야 합니다. 병실이나 복도 바닥에 미끄러운 물이나 용액이 있으면 곧바로 간호사에게 알려 제거해야 합니다. 변기에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순간 균형을 잃거나 어지러움을 느껴 넘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미끄러운 신발로 인해 화장실 내에서 미끄러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샤워실은 특히 바닥에 물기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높고 옷을 갈아입다가 균형을 잃어 낙상할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 및 샤워실 낙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고 변기에서 일어날 때는 안전바를 잡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어지러움이 있다면 다시 앉아 잠시 쉬었다가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실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하고 목욕 후 옷을 갈아입거나 휠체어에 탈 때는 반드시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보호자가 없을 때 도움이 필요하면 비상벨을 눌러 간호사를 호출합니다.
시청하신 동영상이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되셨나요?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낙상,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낙상 위험 요인은 여러분 주위에 늘 함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변을 잘 살펴보시고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